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십시오.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총 사격 드론은 원거리에서 통제하여 정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드론에 이어서 K-20 이호복합 천호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과 K2 전차 등 지상 전력과 함께 아파치, 코브라 헬기와 포병 전력으로 통합 활용 운영을 하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을 선보이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형 다련장 로켓인 천무와 현무 KT 아등선의 기동로를 봐주십시오. K808 촬영형 장갑차와 한미연합으로 편성된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미국의 화생방 정찰 장갑차가 기동로상 주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아미타이거 전력인 K808 차륜형 장갑차는 40mm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결합된 장갑차로 기동성과 방호력 그리고 화력을 겸비한 전력입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지상과 해상에서 방호력과 기동성을 발휘하여 인원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장갑차로서 40mm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무장하고 있으며 지상과 해상에서 기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전력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잔존하는 적 부대가 우리 군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 부대가 저항하는 여러분, 9번 표적을 봐주십시오. 포병 사격에 우리 군은 공격 헬기와 무인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무인기를 통해 원거리로부터 적을 식별하고 타격해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기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 편대가 MK-40 지뢰지대 극복을 위해 미클릭 폭약을 발사하겠습니다. 전투기가 MK-84 항공판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지표적을 봐주십시오. 아이 표적을 봐주십시오. 항공탄으로 사격하겠습니다. 티표적을 봐주십시오. 아군의 K2 전차가 지속간 사격으로 적을 종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끝까지 조종하며 대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원은 적의 저항 세력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기동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동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기계화 부대가 신속한 기동력과 충격력으로 목표 지역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측방에 적 증원을 차단하고 기동 부대의 공격 여건을 보장합니다. 수리원헬기가 적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플레어탄을 발사했습니다. 5분단 특공연대 전격들이 항공기 착륙이 제한되는 산악지형에서 로프만을 이용하여 가능하는 급속 헬기로프 하강을 선보이겠습니다. 급속 헬기로프 하강을 통해 주요 지형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을 파격하겠습니다.
공중기계화부대인 AH-1S 코브라 공격헬기 편대가 자생연막에 휘날리며 피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형 기동헬기 UH-60 블랙호크가 녹색 연막을 휘날리며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생연막을 휘날리는 대형 기동헬기 CH-47 치누크 헬기가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된 육군 항공의 주역 수리온 다목적 헬기가 적색 연막과 함께 대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경매훈련은 1977년부터 시작돼 11번 진행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2023 연합합동 화력경매훈련은 12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건국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 아파치가 상징기동과 함께 플레어 사격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기계 화군에는 우리 국군과 미군의 전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상징.